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임팩트 구간에 대한 좀 더 쉬운 이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우리 몽키 테니스에서 여러분들께 임팩트 구간에 대한 뭐 손목 팔꿈치의 역할, 그다음 임팩트 구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 스윙 스피드, 스윙 사이즈, 정말 많은 것들을 네,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에 대한 오늘 강의죠. 예. 그래도 그래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 예, 필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공을 치면서 여러분들께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공이 날아오면 여러분들이 테이크 백을 하시고, 자, 임팩트를 지나서 팔로우 스로우까지,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윙이 진행이 됩니다. 테이크 백, 임팩트를 지나서 팔로우 스로우까지죠.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실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테이크 백에서 임팩트를 지나서 팔로우 스로우죠. 임팩트를 멈추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지나서, 물론 우리 대몽도 여기서 스쳐 지나치듯이, 그 다음 뭐 그 임팩트 구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를 정말 좀 심오해질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많은 연구라기보다는 좀 더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자꾸 임팩트에 공을 맞춘다, 힘을 준다, 그러면 임팩트에서 자꾸 스윙이 끊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로우 스로우까지 이 지연 동작이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테이크 백을 하고 임팩트, 요 구간은 멈추어서는 되지 안 되는 부분이죠. 지나치듯이. 정면에서 보신다면 여러분이 테이크 백을 한 상태에서 나의 목적지는 여기까지죠. 물론 상황에 따라, 공의 상황에 따라 스윙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 팔로우 스로우를 뭐 리버스 스윙을 할 수도 있고, 스윙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레슨을 할 때 혹은 힘을 실을 수 있는 공을 이까지가 100이라는 테이크 팔로우 스로우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춰서는. 근데 왜 멈출까요? 첫 번째 팩트가 바로 임팩트 때 여러분들이 멈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임팩트 때 맞출 거야. 임팩트 힘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면 사람들이 이 팔로우 스로우 동작 자체를 후에 생각하게 됩니다. 후에. 그럼 이렇게 동작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지나가는 느낌을 하면 이런 느낌인데, 내가 공을 일단 임팩트를 맞추고 스윙을 하면은 그 스윙까지 연결이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중간에 여기 임팩트에서 한 40cm, 50cm 정도까지만 스윙이 가고, 그 다음 스윙이 뭔가 이질감이 생긴다는 거죠. 임팩트의 공을 여기서 임팩트, 낭! 이렇게 되면, 그리고 몸의 흔들림도 자꾸 많아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강의를 한 것처럼 여기 구간은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지나가게 치려면 저희가 뭐 손목 팔꿈치 원리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자, 테이크 백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까지 스윙이 나갈 때 보십시오. 팔꿈치, 그죠? 팔꿈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완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팔꿈치가 대체적으로 임팩트 때까지, 임팩트를 맞추기 전까지 팔꿈치가 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죠. 임팩트 전 단계입니다. 임팩트가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공을 맞추기 한 30-40cm 전에 이 팔꿈치 동작, 팔꿈치 위치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맞아야 됩니다. 테니스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야구를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야구를 보면 이 빠따라고 하나요? 예, 방망이라고 하나요? 예, 야구 배트를 뺐다가 휘두를 때 여기서 임팩트 공을 맞추는 구간까지 야구는 좀 많은 팔꿈치를 좀 지연시키고 끌고 나오는 동작이 많아요. 좀 많이 끌고 나와서 임팩트 때 히팅되면서 놓아서 공이 멀리 날아가는 거죠. 테니스는 야구처럼 멀리 날려보내는, 혹은 물론 야구에서도 당기는 동작이 있겠지만 멀리 날려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팔꿈치 보십시오. 야구는 많이 끌고 나오죠. 많이 끌고 나와서 놓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테니스도 여기서
오른손을 많이 끌고 나오면은 면이 열려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칠 때 공이 자꾸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니스는 공이 높게 뜨면 안 되죠. 낮게 쳐야 되죠. 네트에 최대한 붙여서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려면 면을 덮으려면 여기서 나올 때 여기서 공을 임팩트를 맞추기 전 단계에서 이 팔꿈치의 동작이 야구만큼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비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걸 빨리 비틀어줘야 라켓의 면이 닫히면서 여러분들이 임팩트 구간에 정지되는 게 아니라 뭔가 스쳐 지나가는 혹은 후려치는 뭐 뿌려치는 그죠? 그런 타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포커스로 보시면서 제 동작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팔꿈치를 많이 끌고 나오고 임팩트를 맞추고 나면 약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끌고 나오고. 자, 많이 끌고 나오지 말고 팔꿈치가 땅을 보고 있다가 맞기 전에 비틀어야 됩니다.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윙이 임팩트에 포커스를 들지 말고 팔로스로에 포커스를 두면서 지나치듯이 팔꿈치가 빨리 변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팔꿈치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이 빨리 변형이 돼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팔꿈치를 많이 끌고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좀 태에 맞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여러분들 타이밍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임팩트에 이제 힘이 가해지네, 헤드가 뭔가 좀 쉽게 공을 지나치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